자, 앞서서 트라페지오이달 룰과 심슨 룰을 공부를 해봤는데, 결국 우리가 원하는 적분식을 이런 어떤 그 준비된 포인트들에 대해서 함수값과 어떤 코에피션트의 썸으로 나타내는 그런 방법이었죠. 이런 게 이제 구분구적법 또는 쿼드라처 방법이고요. 그때 어떻게 이 근사를 했는지에 따라서 사다리꼴로 근사를 했는지 2차 함수를 근사를 했는지 따라서 WK가 결정이 되었었죠. 그렇죠? 그런데 앞서서는 유니폼 그리드를 사용했어요. 유니폼 그리드를 사용해서 봤더니 그런 1차 함수로 근사를 하거나 2차 함수로 근사했을 때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죠. 그렇죠? 이 가우시안 쿼드러처는 그 필요한 포인트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적분은 앞서서처럼 유니폼 그리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넌 유니폼 그리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XK들이 어떤 등 간격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포인트만 갖다 쓰는 거예요. 그 필요한 포인트가 뭐냐를 결정하는 게 핵심적인 방법이고, 그에 따라서 WK가 어떻게 결정이 되었냐 하는 게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앞서서 트라페지오이달 룰하고 심슨 룰에서는 WK에 H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드 스페이싱이 들어가 있었죠. 근데 가우시안 방법에서는 그런 게 없고 정확하게 어떤 숫자로 주어집니다. 자, 그런 WK랑 XK를 결정하는 아주 이상적인 방법에 대해서 논해 볼 거고요. 여러 가지 그 베리언트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볼 거는 여기서 가우스 르장드르 쿼드러처라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헐마이 가우스 쿼드라처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체비셰프 가우스 쿼드라처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가우스 주장들 쿼드라처를 이해를 하면 이게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만들어진 건지 알 수가 있어서 다른 걸로 확장을 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적분을 할 함수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continuous function fx가 있을 때, 그러니까 아주 잘 정의된 함수 fx가 있을 때 이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을 해보고자 하는 거죠. 뭐 이런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적절한 변환을 통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적분으로 만드는 거는 쉬운 일이죠. 즉 우리가 뭐 a부터 b까지 적분을 해야 되더라도 적절하게 fx를 shift하고 뭐 스케일링을 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걸 적분을 해볼 겁니다. 자, 여기서 시작점은 뭐냐면 이 fx를 degree n-1 order polynomial로 근사를 하는 게 시작점이에요. 자,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트라페지오이달 룰은 이걸 1차 함수로 근사를 했죠. 리니어하게 근사를 했어요. 포인트 두 개를 넣어서, 그쵸? 그리고 심슨 룰은 포인트 3개를 놔서 등 간격으로 포인트 3개를 놔서 2차 함수로 근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n-1 폴리노미알로 놓고 하겠다는 게 시작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그 미지수가 요거 다 코에피션트들이죠. 이게 a0, a1부터 a의 n-1까지 m개의 모르는 코에피션트들이 있을 거예요. 개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거 결정을 하려면 unknown이 m개니까 m개의 컨디션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m개의 함수값이 필요하겠죠. 그 함수값을 주는 포인트들이 바로 xk예요. k는 1부터 m까지. 그렇죠? 그 함수값을 알아야만 요그 포인트들 그 코에피션트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등 간격일 필요는 없어요. XK가 뭐 어떤 포인트든지 M개가 주어지면 서로 다른 포인트 M개가 주어지면 개수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포인트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그 폴리노미아를 이 N-1 오더 폴리노미아를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폼이 진짜 작동하는 폼이냐 확인을 해보려면 뭐 오더가 이 n-1까지 간다는 걸 쉽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게 n-1개 있으니까 여기다 xk를 한번 넣어보면 돼요. xk를 넣어보면
나머지는 다 날아가고 딱 XK에 해당하는 텀만 살아남을 거예요. 그래서 FXK가 잘 만들어진다는 거를 쉽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폼이에요. XK가 어떤 XK의 셋이 주어졌을 때 이런 폴리노미아를 만드는 일반적인 폼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의 적분은 다음과 같이 이제 새로 써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떤 n-1 오더 폴리노미알로 x를 바꾼 다음에 그 계수를 결정하는 포인트 xk를 놓아서 다음과 같은 폼으로 바꿨죠. 적분이 걸리는 거는 이제 x에만 걸리니까 요 부분이 바로 계수가 될 테고요. wk가 될 테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m개의 텀을 갖는 그런 서메이션 형태로 바꿔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퀘스천은 뭐냐면 xk를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xk가 제일 좋은 xk냐? 물론 이걸 등간격으로 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이 오더를 리니어 오더까지 쓸 수도 있고, 심슨 룰처럼 세컨 오더까지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차 함수 형태로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굉장히 많은 자유도가 생기는데, 도대체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 자, 여기서 가장 옵티말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여기서 이제 가우스 쿼드라처에서 보여주는 거는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의 제로를 갖다 쓰는 거예요.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의 제로라면 이게 이제 n이 빠졌는데,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이 0이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 포인트들을 xk로 갖다 쓰자 하는 게 가우스 르장드르 쿼드라처의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왜 획기적인고 하니?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은 5도가 있잖아요. 그쵸? 디그리가 n개면 이제 포인트들이 n개가 나올 텐데, 제로들이. 그쵸? 실제 이 n개의 포인트로 쓸수 있는 그 fx의 전개는 2n 오더까지 가는 그런 폴리노미아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획기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뭐 10개를 써서 실제 fx를 근사하는 거는 20차, 19차까지죠. 19차까지의 폴리노미아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매스매티컬 백그라운드를 보면 좀 분명해지는데, 이게 되는 이유가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의 제로를 갖다 썼을 때 k가 그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의 k죠, 폴리노미알의 오더를 넘게 되면 그 코에피션트들은 전부 0이 돼버려요. 그거는 뒤에서 보겠지만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의 어떤 x의 sum power를 적분했을 때 이게 0부터 n-1까지는 전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해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의 제로로서 xk를 놨을 때 그거보다 오더가 두 배 높은 폴리노미알로 사실은 fx를 근사하는 그런 효과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왜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이 등장을 하는지 그 매스매티컬 백그라운드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건 앞에 나왔던 거죠. 디그리 n-1 폴리노미알이 있을 때 어떤 주어진 n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식으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거, 이건 아까 언급을 했던 내용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다룰 fx가 정확하게 2n-1 오더 폴리노미알이라고 정해 봅시다. 그냥 이렇게. 자, 그때 우리의 fx를 르장드르 폴리노미알로 나눈다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오더 n의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이고요. 그러면 qn이 몫이 될 테고, 그 다음에 rn이 나머지가 되겠죠. 그 몫하고 나머지는 오더를 맞췄으면 다음과 같이 전개를 해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선 1부터 이제 n-1까지 가는 거고, 이거는 n-1까지 가는 거고. 자, 그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르장드르 폴리노미알 오더 n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르장드르 폴리노미알로 나누기 형태로 바꿔 쓴 다음에 적분을 해보면 르장드르 폴리노미알 파트의 적분이 없어지게 돼요. 이 없어지는 이유는 뭐냐? 이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 보면은 이건 xk의 sum이죠. 그죠? k는 1부터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의 오더 마이너스 1까지.
그렇게 될 경우 xkpn을 적분한 거는 0이 되니까 이 앞에 목 부분이 리장드르 폴리노미얼 부분이 등장하는 거는 0이 돼 버리고 결국은 이 오더 n의 나머지 부분 n-1 폴리노미얼이죠. 오더 폴리노미얼이죠. 나머지 부분의 적분만 남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우리의 그 식은 적분하고자 하는 인테그랜드는 오더 2n-1까지 있는 그런 폴리노미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더 n-1까지 있는 그런 폴리노미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더가 절반으로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자, 르장드르 폴리노미얼로 나누기를 했더니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원래 적분을 나머지의 적분으로 나머지 함수의 적분으로 쓸 수가 있을 거고 이거는 우리가 포인트 n개를 결정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쿼드러처 타입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개수는 위에 식을 빌려와서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더가 르장드르 폴리노미얼로 나눴을 때 도입을 해서 나눴을 때 그 나머지 함수의 오더를 따르게 된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그잭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2n-1 오더의 2n-1 오더의 폴리노미얼로 fx로 났을 때 이그잭트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자, 앞서 본 것들은 다 이그잭트한 것들이었고요. 이제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어떤 임의의 함수 fx가 주어졌을 때 이게 2n-1 폴리노미얼로 써지게 된다면 근사가 된다면 르장드르 폴리노미얼로 그 폴리노미얼을 나눠버려서 그 나머지의 함수를 적분하는 걸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게 앞 페이지의 내용을 요약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n개의 포인트를 도입을 해서 이게 오더가 n이니까요. 이제 쿼드러처 타입으로 다시 쓸 수가 있을 텐데요. 그쵸? 여기서 함수 r을 알고 있다면 이 나머지 함수를 알고 있다면 적절한 xk를 선택을 해서 wk를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 된 거죠. 문제는 이 나머지 함수 r을 찾기가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자, fx가 우리가 정확하게 오더 2n-1 폴리노미얼로 알고 있으면 열심히 손으로 계산을 해서 류장드르 폴리노미얼로 나눠가지고 뭐 어떻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rn이 뭔지.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그 어떤 함수, 임의의 함수 fx에 대해서 이 나머지 함수 rn, 르장드르 폴리노미얼로 나눠가지고 나눈 함수를 결정하는 거는 매우 힘들 거예요. 자, 그때 쓸 수 있는 트릭이 바로 xk에다가 우리가 xk를 선택을 할 때 그런 르장드르 폴리노미얼 오더 n의 제로로 선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그 나머지 함수의 함수값 을 원래 함수의 함수값으로 바꿔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어떻게 되는 거 보니, 자, 이게 원래 우리가 쿼드러처 방법으로 n개 포인트를 놨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죠? 이게 fn을 오더 2n-1로 근사를 했다면 이제 르장드르 폴리노미얼로 목하고 나머지 형태로 바꿔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써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하필이면 이 xk를 르장드르 폴리노미얼 오더 n의 제로로 바꿔 쓰게 된다면 이 부분이 0이 돼 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남는 거는 이 나머지밖에 없고 그때 매칭을 보면 이 나머지 함수하고 원래 함수하고 똑같은 함수 값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의 제로들로 xk를 선택을 하게 되면 놀랍게도 우리가 나머지 함수가 뭔지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그 나머지 함수의 함수값이 원래의 함수값과 같기 때문에 그 함수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값에다가 을 가져와 가지고 쿼드러처 형태로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xk들을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의 제로로서 다 알고 있으니까 wk를 계산하는 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네. 적분해서 계산 손으로 적분해서 계산하면 되죠. 이거는 그냥 다항식 적분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n개의 포인트를 골랐어요. n개의 포인트인데 르장드르 폴리노미아 오더 n의 제로들로 골랐어요. 그러면 원래는 쿼드러처 인테그레이션 컨셉에 의하면 오더 n 빼기 1 폴리노미아를 근살해서 적분하는 건데, 이 르장드르 폴리노미아의 제로를 골랐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fx를 근사하는 그 폴리노미아의 오더는 2n 빼기 1그 오더 폴리노미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그 개수들 WK들은 함수가 뭐든지 간에 상관없을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함수가 뭐든지 간에 르장드르 폴리노미아의 제로로서 xk로 났으니까 일단 한번 WK를 계산해 놓기만 하면 그거를 모든 함수에다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의 nth 오더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의 제로로 xk를 넣어서 이제 WK를 결정을 하고 그 WK로 일반적인 함수의 적분을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이 WK는 여러분이 뭐 뉴메리컬하게다 인테그레이션을 해보든지 아니면 손으로 인테그레이션을 하든지 오더가 낮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르장드르 폴리노미알로부터 알려져 있기는 해요.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의 미분하고 관련이 있고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짐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테이블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갖다 쓰면 되고요. 실은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고자 한다면 따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의 해를 썼을 때그 장점은 무엇이냐? 이 가우시안 인테그레이션의 장점은 무엇이냐? 이 XK하고 WK가 미리 계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함수가 들어오든지 그냥 그 점에 해당하는 함수값만 불러서 합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인테그레이션이고 그다음에 정밀도도 매우 높습니다. 자, 이제 예를 한번 보죠. 도대체 좋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포인트를 쓰면 예, 에러가 어떻게 감소를 하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예는 아까 우리가 그 앞서서 우리가 그 트라페조이달 룰, 심슨 룰로 적분을 해봤던 그런 예인데요. 반원을 적분하는 거죠. 그렇죠? 반원의 면적을 구하는 거죠. 이게 에러가 꽤나 천천히 줄어들었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면 가우스 인테그레이션은, 가우시안 인테그레이션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하나?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가우스 르장드르 쿼드러처 인테그레이션을 짜진 않을 거고요. 이 가우시안 인테그레이션을 짜진 않을 거고, fixed quad라는 그 sci-fi integrate 밑에 있는 펑션을 이용을 할 겁니다. 이게 바로 그 가우시안 인테그레이션을 해주는 루틴이에요. 다른 이제 쿼드러처 방법이랑 다른 건 뭐냐면 옵션에 있어서 좀 다릅니다. 이 fixed quad는 이 점의 개수, 그러니까 xk의 개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해서 그 xk의 개수를 바꿔가면서 우리가 정밀도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기가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코드를 살펴보면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이 밑에 인테그랜드를 정의를 했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오더를 바꿔가면서 적분을 하나씩 해볼 건데 좀 팬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씩 값을 얻어서 찍어도 돼요. 자, 어떤 i가 주어졌을 때그 점의 개수를 2에 i 플러스 1승만큼 놓고 적분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걸 함수꼴로 만든 거예요.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그러니까 어떤 기분 i가 xk의 개수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걸 함수값으로 만들어서 플롯 하는데 쓰겠다라는 표현이고요. 이 0은 인덱스 0은 제일 처음에 지적을 했듯이 이 쿼드러처 펑션이 그 사이파이 인테그레이트 밑에 있는 쿼드 펑션이 주는 게 결과가 튜플이에요. 튜플의 첫 번째 원소는 적분 값이고 두 번째 원소는 에러 에스티메이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소만 필요하니까 0으로 쓴 거고요. 이걸 벡터라이즈를 안 해주면 이걸 그 numpy 어레이로 만들 수가 없겠죠. 벡터라이즈를 해줘서 벡터화된 함수가 들어가야 i에 numpy 어레이가 들어오더라도 element wise로 오퍼레이션을 해서
적분 값의 어레이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벡토라이즈라는 게 여기서 꽤 중요한 거고요. 그냥 하면은 numpy 어레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numpy 어레이를 받아들이는 파트가 n이라는 옵션 밸류거든요. 그러니까 점의 개수. 이거는 numpy 어레이를 받아들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바꿔주는 게 이제 벡토라이즈고요. 그걸 사용해서 어레이를 만들어 주는 거죠. 적분 값의 어레이. 그리고 g는 함수로부터 만들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dimension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0부터 9까지 i가 들어가는 형태인데, 그걸 evaluate해서 y라는 어레이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일단 2의 1승부터 10승까지가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에러는 우리가 정확한 값이 뭔지 알고 있으니까 그 absolute error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굉장히 파워로 디케이를 합니다. 굉장히 천천히 떨어져요, 사실. 역시 가우스 인테그레이션도 그 인테그랜드의 모양에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적분을 할 때는 절대로 이렇게 많은 포인트를 써서 적분을 해보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이 실습을 해보는데 이거는 실습이니까 하는 겁니다. 원래 가우스 쿼드러처, 가우시안 쿼드러처는 이렇게 많은 포인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보다 꽤 작은 포인트들을 사용을 해요. 자, 다음에 예를 한번 보죠. 이걸 실습을 꼭 해보세요. 다음에 얘는 sin x를 적분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앞서서 본 그런 예죠. 구조는 똑같고요. 이때는 이 포인트 개수를 xk 포인트 개수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의 제로를 쓸 것이냐 하는 거죠. 그걸 리니어하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0부터 8까지고 그러면 n은 2부터 10까지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y 어레이를 만든 다음에 이제 그린 거예요. 여기서는 y축만 로가리드믹 스케일로 놓았습니다. 그래서 세미로그 y라는 그런 플로팅 펑션을 썼고요. 그래서 보면 얘는 익스포넨셜하게 떨어져요. 8만 해도, 그러니까 포인트 8개만 써도, 쿼드라처 포인트 8개만 써도 무려 정확도가 10의 마이너스 14승 에러까지 내려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죠.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이죠. 아마 요 정도 정면도를 얻으려면은 심슨 룰하고 트라페지오이드 룰에서는 한참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가우스 르장드르 쿼드러처 방법에서는 8개만 쓰면 놀라운 정밀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우시안 인테그레이션의 기본적인 이론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가우스 르장드르 쿼드러처가 뭔지 봤고, 또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우스 르장드르 쿼드러처는 결정적인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뭐 스무스 펑션에 대해서는 잘 작동하고 다 좋은데요. 이게 얼마나 에러를 포함을 하고 있는지 알기가 힘듭니다. 자, 그 가우스 르장드르 쿼드러처의 구조를 보면 n개의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의 제로를 가지고 그냥 서메이션을 하는 거죠. 그죠? 거기서는 에러 에스티메이트를 할 그런 어떤 근거도 없어요. 앞서서 봤던 그 트라페지오이달 룰, 심슨 룰을 보면은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열심히 잘 해가지고 h에 따라서 에러가 얼마나 발생을 할 것이며, 그러니까 h를 줄일 때 에러가 얼마나 줄어들 것이며, 어느 지점이 되면 라운드 오프 에러가 발생을 하겠구나 하는 거를 에스티메이트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우스 르장드르 쿼드러처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쓸수 있는 게이 가우스 크로노더 쿼드러처입니다. 이거는 포인트 개수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n 플러스 1개 포인트를 놔가지고 그러면 원래 이제 적분 계산을 하는 n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놓은 n 플러스 1 포인트가 있겠죠. 그래서 두 셋을 가지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봐서 에러를 대략 에스티메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사이파이 인테그레이트 밑에 있는 쿼드 함수는 실제로 이 가우스 크로노드 쿼드러처를 사용해서 적분 값이랑 에러를 에스티메이트를 하고요. 거기다 더해서 아까 심슨 룰, 예전에 심슨 룰을 할때 마지막에 봤던 그 어댑티브 알고리즘 같은 걸 사용해서 인터벌을 잘라가면서 좀더 이피션트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acceleration 스킴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모든 거는 전통적으로 써왔던 그 QuadPack의 임플레멘트가 돼 있던 거고 오랜 시간 검증이 되어 왔던 그런 방법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SciPy 밑에 있는 Quad 방법은 이 21개의 포인트를 사용해서 적분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잘 작동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정도면 충분한 정밀도로 잘 작동을 해요. 굉장히 빠르게 작동을 하고요. 그런데 그 가우스 르장드르 쿼드러처를 사용해서 적분하는 아까 얘 두 개를 봤듯이 인테그랜드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실은 정밀도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가우스 르장드르 쿼드러처를 가지고 포인트를 훨씬 더 많이 써서 적분하는 게 좀 더 좋은 결과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 fixed quad 함수 그 sci-fi integrate 밑에 있는 fixed quad 함수가 가우시안 르장드르 쿼드러처 포인트를 임의로 줄 수 있는 그런 루틴이었죠.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적분을 해서 비교를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그 numerical integration을 할 때 뭘 적분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적분하는지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적분을 하면 그러니까 너무 컴퓨터를 믿으면 잘못된 결과를 얻기가 쉬워요. 그런 일은 실제로 잘 발생을 하고요. 자, 이를테면 이렇게 가우시안 쉐입 그 커브를 적분을 하고자 하는데 중간에 뭐 델타 픽이 있다. 그리고 이게 정말 피지컬리 미닝풀한 거다. 라고 하면 적분값에 이 델타 픽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델타 픽은 분명히 유의미한 컨트리뷰션을 줄 거고요. 그런데 무작정 포인트를 이렇게 놔버리면 이 델타 픽을 알아챌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적분은 이 가우시안 적분만 되게 될 거고요. 그쵸? 해서 우리가 뭘 적분하는지 물리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런 피지컬 어떤 인튜이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무작정 컴퓨터에다가 넣고 엔터를 치면은 많은 경우 잘못된 답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일단 펑션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대부분의 다른 구간에 대해서는 그냥 가우시안 적분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정확한 답을 얻게 되겠죠. 그러나 이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써서 이를테면 심슨룰을 써서 아주 잘게 본다든지 해야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